편하게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고객님 혹시 세안은 하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폼으로만 클렌징 들어간 다음에 피부 타입을 한번 확인하고 고객님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결 정돈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원래는 고객님께서 세안을 하고 오시면 따로 클렌징은 안 들어가요. 이렇게 물 세안으로만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씻겨주는 폼클렌징으로 전체적으로 클렌징 한번 들어간 다음에 스킨케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브러쉬를 이용해서 클렌징이 되겠습니다. 눈 꼭 감고 계셔주시면 돼요. 은 끝났고요. 스킨케어를 들어가기 전에 고객님 피부를 한번 점검을 한번 들어갈 거예요. 눈꼭 감고 계셔주시면 되세요.
이제 눈 뜨셔도 되시고요. 이제 고객님 피부를 한번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질이 많이 껴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마나 이런 코 옆부분에 트러블이랑 이제 피지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추운 겨울날 우리 사람도 추우니까 옷을 막 껴입듯이 피부도 각질을 막 껴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를 써도 흡수가 되지 않고 겉돌아서 막 피지가 과다분비되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스킨케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각질 제거를 한 다음에 고객님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눈이랑 입 주변은 제외하고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이마 라인까지 꼼꼼하게
각질 케어를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1, 2주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 원래는 지금처럼만 각질 케어가 한 번만 들어가지만 고객님은 너무 오랜만에 하시는 거니까 여기 피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랑 여기 이마 부분 이거 각질 패드로 한번 쓱 닦아줄게요. 여기서 현장을 꺼내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해드린 것처럼 각질 케어가 조금 귀찮으시다 싶으실 경우에는 이런 요즘 이런 각질 패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데일리로 저녁마다 슥슥 닦아주시는 것도 코 옆부분도 스킨케어를 들어갈 건데요. 고객님 피부가 유분기가 살짝 T존 부위에 유분기가 살짝 올라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제형의 스킨케어보다는 가벼운 제형의 스킨케어로 도와드릴게요. 토너는 그냥 손으로 바르지 않고 이렇게 이런 화장솜을 이용해서 피부결 정돈을 해드릴게요. 화장솜에 충분히 토너를 묻혀주셨으면
날아가는 토너 제형이 아니라 승부감이 충분히 느껴지는 토너이기 때문에 금방 건조해지시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화상솜을 사용하시지 않으실 때는 그냥 손에 덜어서 칠스킨 해주셔도 좋아요. 같은 라인에 수분 세럼을 발라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형이 약간 실리콘 느낌의 제형이기 때문에 토너를 바르고 나서 피부 전체를 코팅해준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지분감은 많이 없지만 너무나 금방 날아가는 수분 제형이 아닌 약간 점성이 있는 제품으로 바세린까지 발라드릴게요. 저희 스킨케어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스킨케어 한번 바꿔보시면 이제 피부 금방 진정되실 거예요. 이렇게 피부 고민 있을 때 또 방문해주시고요. 그냥 회사 끝나고 아니면 아 오늘 너무 화장 지우기 귀찮다 싶으실 때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샵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스킨케어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